진실은 관심과 열정과 용기와 끈기에 더하여 강단 있는 호령으로 압도할 때 비로소 쟁취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군중 사이에서 따로 불러내어 손가락을 그의 귀 속에 넣어 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쉰 다음 에파타하고 말씀하셨다. 열려라라는 뜻이었다. 그러자 그는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이는 마르코 복음 7장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성서 구절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장애에 관한 복음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기적적인 치유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적 장애 이야기가 보편적 장애 이야기로 뜻이 확장됩니다. 보편적 장애로 말씀을 받으면 듣지 못하는 것과 말하지 못하는 것의 내용도 보편화됩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이 들리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과 진실을 듣게 하고 진실을 말하게 할 우리 사명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이 우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할까요? 지금 무엇이 우리와 진실의 차단벽을 치고 있을까요? 진실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의 구조적 차단이 우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진실을 왜곡하려 하는 이들의 조직적 세뇌 공작이 우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진실이 가려지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거짓이 세상을 호도하고 있는지요? 정치, 경제, 언론의 탐욕스런 부패 권력은 진실을 왜곡시켜서라도 자기 세력을 보위하려 합니다. 격이 다를 뿐 외부의 벽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도 그런 차단벽은 있습니다. 이기적 욕망이라는 차단벽이 있습니다. 내게 유리한 것만을 생각하고 사실의 세계를 자기 입맛에 맞게 걸러냅니다. 그 말 자체의 정과 부정보다는 나의 유불리가 먼저 스크린을 칩니다. 소리를 듣긴 듣는데 자기 뜻으로 변성된 소리로 듣습니다. 고정관념, 상처, 교만도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건 이래야 한다. 저건 저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이야기를 왜곡시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라고 말한 것이 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마음속에 한을 품고 있으면 어지간한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됩니다. 모든 말이 억울하게만 들립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는 소통에 큰 장애를 일으킵니다. 교만도 한몫합니다. 교만은 내 생각이 옳고 바르다 착각하며 더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지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이 더 많아서, 자기 신분 서열이 더 높아서, 혹은 나이가 더 많아서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입이 있어도 해야 할 말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진실의 외침이 차단당하는지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입을 막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진실을 밝히려는 입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 집단의 이익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저들 집단의 안위에 걸림돌이 된다고 여기는 까닭입니다. 무관심이 야기한 무지가 말문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보복의 두려움이 소리를 속으로 삼켜버립니다. 가짜 뉴스. 초점 흐리는 술수로 도배된 혼란 안에서 진실한 소리를 찾아내어 들으려면 애를 써야만 합니다. 진실은 캐내야 하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하여 진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없으면 진실을 파악할 수도 말할 수도 없게 됩니다. 용기도 요구됩니다. 진실을 막기 위해 하늘을 가리는 거대한 손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소시민적 생각, 나 하나, 우리 가족의 안녕만 생각해서는 그런 용기 낼 수 없습니다. 관심과 수고와 열정과 용기, 이것을 발휘하지 않으려는 부정적 힘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이것이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하다면 진실 귀머거리, 진실 벙어리 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왜곡과 세뇌의 자리에서 몸을 빼내보아야 진실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거짓말에서 해방되어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섰을 때 가성 아닌 진성의 소리로 듣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질없는 탐욕, 고정관념, 상처. 교만에서 빠져나와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침묵성소로 나가 성찰해야 합니다. 샤워하듯 하늘 앞에 발가벗고 서서 빛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실을 듣고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후비고 침을 뱉고 에파타 열려라 하며 호통을 치십니다. 진실은 악마의 카르텔에 의해 구조적으로 그리고 교묘히 위장되고 왜곡되어 있기에 우리의 손가락질, 우리의 침뱉음, 우리의 호통으로 맞서고 꿰뚫어야 한다는 비유 행위입니다. 진실은 관심과 열정과 용기와 끈기에 더하여 강단 있는 호령으로 압도할 때 비로소 쟁취할 수 있습니다. 남은 것은 이 복음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실천과 행동하는 일뿐입니다. 나의 일상과 우리의 역사와 현실 안에서 내가, 당신이, 온 백성이 예수가 되어 그렇게 빼내고 만지고 호통을 치는 일, 그것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 맑은 소통을 이루고 그 토대 위에 생명의 평화와 공평한 정의가 곧 추서는 꿈을 꿉니다. 닫힌 세상이여 열려라.